이재명 대표님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님 어제 영수회담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할 말씀을 15분 동안 쫙 하시고 혼내주시고 어? 할 말씀을 하시면서 정당하게 또 알 그 어떻게 보면 반박을 못하게끔 특히 제가 지금 굉장히 그 고무적인 게 뭐냐면요. 옛날 수박들 같았으면은 언론에 나와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욕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뭐 대통령한테 너무 해서 뭐 역풍이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못 살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다 싹 죽었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 그 수박들이 없어졌던 거 그게 우선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다 한편으로 모아져서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게끔 만들었던 거 그 전략이 너무 좋았다는 거 그가 분명히 이 윤석열이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깊게 깊게 넓게 넓게 정말 생각하시고 거기 가서 15분 동안 적은 걸 쫙, 그것만, 우리 그,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15대 85로, 그, 비공개로 했다는 건 전혀 내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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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알바, 아니.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알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전략과 전술과 모든 그 생각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마음이 기쁘고 우리를 또 모아줄 수 있으셔가지고 앞으로도 아마도 우리는 이기고 들어가지 않을까. 윤석열이는 계속 말도 못하고 거기서 몇 번씩 자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도 못 나오고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도 못 나갔고 그러니까 그는 무능하고 아주 무대책하고 아무런 그 힘이 없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인정한 그러한 어제 그 영수회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100%, 200%, 1000% 성공하신 그런 영수회담이었다. 네네. 그렇다고. 저도 그래. 핵심 다 들어갔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계속 여태까지 응원했듯이, 계속 앞으로도. 교섭단체, 거기까지 하고요. 교섭단체 현행 20년 유지라는 청원 올라온 거 동의 많이 해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 조국당이 껴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현행 20명 그, 아니 핵이라도 잘하면 10명이라도 좋다 이거죠. 근데 지금 김보엽인가 그 김보엽 그 대변인 그 대변인이란 친구가 양비론을 피웠다면서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그렇다는 거는 문재인 문재인이 묻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조국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아군도 아니고 우군은 더구 아니지만 아군도 아니에요. 그건 윤석열 편이나 마찬가지죠. 적군. 적군이 생각나요. 지금 연어 파티가 연어의 파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던 놈들이 거기에 대해서 겨우 평가한다는 말이 윤석열 편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럼 윤석열 깜보 찌찌뽕 윤석열 깜보라니까요. 윤석열 편이네. 그러니까 우리 이송은 그 유튜버도 오늘 막 거품을 모시더만 그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고 방해만 하고 발목만 잡으려는 그들의 그 어떤 그 정체를 우리가 잘 알고서 대처를 하거나 그들을 경계하거나 그럼, 심지어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선자, 예, 22대 당선자들 저기였다 나왔더라고요. 전화번호가, 휴대전화번호가. 아, 그렇군요. 그 휴대전화를 예.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네, 예, 그거 예. 좋죠. 예. 문자 보내서. 예, 앞으로도 예. 계속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문자와. 예, 예. 예, 문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 잘하고 있는지 늘 예. 지켜보고 예. 주의를 보고 예. 주의하고 혹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 냉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거를 예. 겸사겸사 보내드려야 예. 그렇죠. 그들도 그렇죠.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네. 지금 칠한군님이 네. 아주 추미애 조선자죠. 그분이 지금 많이 예, 우려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저는 예. 그 생각에 아까 예. 그 저번에 예. 아니 어저께인가 예. 말씀하셨으니까 예. 추미애 장관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예. 뭐 노무현 삼고일배 네 그런 것들에 그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예. 하는데. 예. 솔직히 얘기해서 조정식이나 예. 정성호나 여태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예.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강하게 예. 어? 혹은 예. 또 열심히 이렇게 싸워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여태까지 예. 입국다시였다 이거예요. 조국이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전해를 전을 예. 보고 예. 앞으로를 평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측할 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당선인이 예. 그 전부터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정식이나 정성호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구구로 있었어. 그 수박처럼 우리 이 대표를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예. 윤석열에 대해서는 입 한번 뻥긋 안 했단 말이에요. 조국도.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예.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태까지 그래도 바깥에서라든지 예. 계속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도와주거나 윤석열이라고 예. 싸웠다는 사람은 바로 추미애, 예. 추미애 당선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저는. 근데 지금, 근데 이제 거기까지도 다, 예, 거기 그렇게만 보면 좋은데. 예. 지금 추미애 그 전 장관이 이 젠젠 봉사단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2012년도 그러니까 우리 2월 12일 날 하고 또 이제 그거 끝나서 윤석열이 대통령 시켜놓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대통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을에 청구마비 계절에 또 그냥 그 젠젠 기사단이랑 문 카페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랑 전부에서 저기 문재인한테 갔더라고요. 네. 문재인한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도 몰랐었는데 네. 우리 그 건강지인님이 그러한 여러 네. 가지를 놓고 네. 봤을 때 네. 언제 또 그렇게 속된 네. 말로 변신 혹은 배반 같은 걸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한 점을 그, 예, 예. 그 방송에서 예,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속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자 그렇지만 그 사람 삼부일배로 해가지고 그게 다 예. 저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반성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했고 또 금방 말씀하신 예. 잼잼 봉사단인지 이런 예. 쪽에 예.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그 저 후원자 혹은 거기에 그 숨은 예.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우려를 하신 거 저도 충분히 그러니까. 느끼는데 그것도. 근데 또 막아놓고 얘기해서 바꿔서 예. 생각했을 때 예. 그러면은 추미애 말고 여태까지 입국 다 탄 정성호냐 아니면 아니 그래도 정성호는 쓴소리를 했대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책임이다라는 이런 이번에 쓴소리를 우리 그 김 교수님 말씀이 네. 정성호가 지금 오토매급으로 얻어맞고 네. 있다 억울한 네. 부분이 있다라고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저도 들었거든요. 그것만 정성호가 가지고 가 아니지. 그러니까 정성호가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건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 게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며요, 김정성호가. 예,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 특검을, 김건희 특검은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서 저기 뭐야, 미루고 있단 25만 원 민생 쪽으로 이렇게 좀 우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을 그러니까,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걸, 아니,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김건희 특검을 먼저 할래? 돈을 먼저 줄까? 어떤 거 택하겠어요? 이게 마치 이제 그것만 잘라가지고, 예. 어?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은 여기에 저기 그 영수회담에 예. 나오는 게 안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를, 예. 그거를 막 곡해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만 따서 김민웅이가 김민웅이가 그러니까 그 정성호를 아니 예. 정성호 의원을 그렇게 수박이라도. 공격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억울한 점도 있고 예. 또 정성호가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미달된 건 아니라는 식으로 김 교수가 얘기한 걸 저도 들었고 봤어요. 아니, 그런데 아니 자격이 나는 봤을 때 충분히 언론 플레이 한 거 보면은 자기 할 말 다 했어. 어? 조국이 그 저기 뭐야 저기 뭐 지민 비 조라고 추미애는 얘기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정성호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이 그거 대법원 재판 얻기 어려울 거다. 당대표 이 저 표를 얻어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이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이거 정권 넘겨준 것도 이 얘기도 했고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근데 하여간 나는 걱정이요, 걱정. 하여간 걱정이요. 그 왜냐면은 이 김민웅이가 추미애하고 또 가까운 건 뭐냐면은 이 북커서트 2021년 이제 추미애 대통령 내보내려고 북커서트에서부터 같이 했거든. 책을 추미애가 옳았다는 김민웅이하고 대담 형식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 이게 참 걱정스럽단 얘기요. 예, 걱정스럽단 얘기요. 걱정되죠? 예, 걱정스럽단 얘기요. 진짜. 어떻게 해야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랑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이랑 그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있는 예. 우리 예. 건강지인님처럼 예. 아무리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 예. 우리가 그걸 늘 그런 식으로 해왔던 예. 거를 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 그렇죠. 진짜와 가짜 예. 혹은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실질적인 예.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예.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죠. 잊지 않고 해줘야 예. 된다는 걸 저는 예. 건강진님 말씀에 예, 100% 공감을 하고 거봐 내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뭐 70% 80% 뭐 90% 예.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원들이 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끼리 또 어떻게 예. 결정을 할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역구 의원한테 문자로 해가지고 진짜 이재명 대표님 일하게끔 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끔 이번에 뭐 국회의장을 좀 누구를 뽑고 원내대표를 좀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돌아야 되거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잖아. 끊임없이 우리가 네. 그거를 우리 그 김 교수님 표현에 네. 의하면은 네. 이렇게 뭐라 그러나 네. 이렇게 옆으로 눈을 네. 계속 뜨고 있어야 된다. 째려본다 그랬나? 눈이 서시가 그러니까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고 예. 김 교수님이 예. 그 얘기하셨잖아요. 예. 또 뭐예요? 아니 이제 이건 알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예. 경계하고 예. 늘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째려봐가지고 조금도 예. 삐뚤어지지 않게 혹은 자기가 그 이권을 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정치. 사람들을 예. 우리가 걸러내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예.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그
듭니다. 제가 그 저 커뮤니티에다가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요. 각 지역구에 문자하세요. 추미애, 예? 추미애 당선자님 정말 그러셨습니까? 의심이 됩니다. 확실하게 그렇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 예. 해명. 예, 확실하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셔서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라든지 스탠스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헷갈려요, 걱정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예. 지켜보고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도 말이에요. 예, 교섭단체도 그게 뭐 어? 그 어젠가 그젠가 그 더민주 혁신회의하고 같이 또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또 추미애 스탠스가 좀 묘해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오르면 그 사람 편에 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예? 그 저 한 사람이 이 저 맞는 게 저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거의 이 저기 맞다고 보잖아요. 그 중심에 가면은 이재명 대표님 중심에 가야지. 누구 눈치를 보고 지금 그게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국진당이고 누구고 그게 맞으면 그걸로 편에 선다는 게 뭡니까? 예? 그러면 뭐 조국이 편에 선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해요. 예? 조국하고 김민웅하고 같이 민주당사 와서 탄핵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쪽 조국 그 혁신당 그 팀이 왜 그 국민의힘당 가서 하지? 민주당에 와서 하냐고요. 그것도 진짜 그것도 다 연결 되면서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튼 예, 예. 그 우리가 계속 째려내는 예, 예. 거를 아, 예. 아, 저기가 없어요. 네? 문자 뭐가, 보냈는데 뭐가, 답이 뭐가. 없어요. 누가? 예? 아 추미애. 추미애 당선. 그럼 안 되지요. 김민웅이야 뭐 또 아유 좀 여기 예 김민웅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쳐보면 알아요. 왜? 김민웅이 뭔데 왜 민주당사 앞에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똥물 튀기냐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잖아요. 대표님이 뭐 탄핵을 얘기를 대표님은 더 탄핵하고 싶어요 속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 이 저기 뭐야 그 저기 반개혁 세력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좀 하셔요. 예, 하시고 교수단체 못 만들게 해야죠. 네 그것도 제가 올리겠습니다가. 네 이따가 봬요. 대표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 예, 기도해 주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딱